돈이 되는 시장 새끼 바로 이어갈 텐데요. 자, 오늘은 불사조 리서치의 김진경 본부장과 함께 종목들 선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또 어떤 종목들이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지 하나씩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급등락하는 종목들을 확인해 볼 텐데요. 급등락 새끼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돈이 되는 시장 새끼 먼저 급등락 한 끼입니다. CJ시푸드가 오늘 장 초반 오전에는 20% 가까이 상승하다가 상승 탄력은 줄었지만 7%대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CJ제일제당과 큰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에 상승하고 있고요. 넷마블도 역시 18% 가까이 상승 중인데 중국의 판호 발급에 대한 호재로 급등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STX는 어제 급등했다가 오늘 차익 매물이 쏟아지면서 11% 넘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자, 급등락하는 종목 세 가지를 확인해봤는데요. 이 중에서는 어떤 종목을 좀 살펴보고 계세요? 네, 저는 이 안에서 넷마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넷마블이요? 오늘 사실 시장 자체가 너무나 어려운데 유독 네. 게임주들이 정말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유가 바로 중국이 1년 6개월 만에 이제 국내 게임 7곳 중에 대한 판호를 허가했다라는 소식이 나왔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넷마블뿐만 아니라 대다수의 지금 게임주들이 장중에 강세를 좀 보였었고요. 특히나 중국 내에서 바로 이 게임 서비스를 허가를 받은 이 국내 게임 중에서 바로 넷마블의 게임도 포함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넷마블이 유독 시장에서는 좀 강세가 이어지지 않나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당분간으로서는 이 한할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이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판호 이제 발급에 이제 중국 재개방이 당이 이렇게 바로 국내 게임사에게는 새롭게 성장 모멘텀으로 작용되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나 중국 지역의 경우는 바로 글로벌 게임 시장의 한 4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 최대 시장에 해당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역시나 게임주에게는 이렇게 한할령 해제 기대감이 주가에는 바로 반영이 되지 않을까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단기적으로 이런 이슈의 경우는 가장 크다라고 좀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게임주에도 역시나 호재로 작용이 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판호 허가 소식이 이렇게 게임주에는 좀 주가로 호재가 참 작용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렇게 한할령 해제 기대감이 이 게임주에는 또 어떠한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인지 그런 부분들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넷마블의 주가 흐름 살펴보니까는 장 초반부터 갑작스럽게 급등으로 출발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역시나 오늘 장 보면은 거래량까지도 함께 동반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오히려 주가에 대한 상승 흐름이 당분간 이어지지 않을까라고도 예상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은 넷마블 지금이라도 매수를 해야 될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까지는 조금은 타이밍을 노려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갑자기 주가가 뛰면서 이렇게 좀 상승하는 모습 보였기 때문에 네. 오히려 다시금 제자리로 돌아가는 조정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단기적으로 워낙에 큰 기대감이 또 갑작스럽게 반영이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신규 매수로 고려를 하시는 분들의 경우는 당장보다도 조금 다시금 숨고르기가 나왔을 때 오히려 눌림목이 나왔을 때 공략을 해보자라는 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워낙에 게임주의 경우는 고점대에서 많이 납부 과대가 되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할령 해제 기대감 역시도 최근에 반영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물론 가격적인 부분에 대해서 메리트는 높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은 오늘은 갑작스럽게 급등했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조금은 신규 매수는 조정시대 노려보자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 오히려 만약에 보유를 하고 계시는 분들의 경우는 일단 지금으로선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장 초반부터 주가가 강세로 보였지만은 역시나 장중에 변동성이 확대가 되면서 조금 아쉬운 모습으로 마무리가 되려는 흐름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경우는 일단은 단발성 이슈를 그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오히려 조금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살펴보신 전략 말씀드리겠고 만약에 120일선 이탈하게 된다면은 다소간 시간이 걸릴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만약에 120일선을 이탈하게 될 경우에는 다시금 5만 원대 초반권으로 되돌아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충절가의 경우는 120일선 부근이 56,700원을 제시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목표가의 경우는 조금은 짧게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가 급등세를 보였기 때문에 오히려 차익 매물이라든지 또다시 주가 제자리로 돌아갈 가능성도 열어두셔야 되시기 때문에 목표가의 경우는 1차적으로 단기적인 관점 61,500원으로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넷마블 오늘 역시 중국 판호 발급 재개됐다라는 소식 때문에 급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도 조심스럽게 좀 접근하는 전략을 소개해 주셨으니까요. 내년에 과연 게임주들 어떻게 흘러갈지 한번 기대를 해보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급등락 한 끼는 넷마블이었고요. 자, 이번에는 수급이 쏠리는 종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수급 새끼도 바로 공개합니다. 돈이 되는 시장 새끼, 이번에는 수급 두끼입니다. LIG 넥스원이 오늘 1% 가까이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오늘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순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하이브도 오늘 좋습니다. 3% 가까이 상승세. 최근에 기관이 계속 매집을 하고 있고 최근에는 외국인들도 3거래일째 매수를 하면서 좋은 상승세 이어갑니다. 포스코 케미칼도 오늘 0.56% 상승하고 있는데요. 수급의 힘으로 오늘 시장에서 선방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이렇게 수급에 쏠리는 종목 세 가지도 확인을 해봤는데 이 중에서는 어떤 종목을 좀 보세요? 네, 저는 이 안에서 포스코 케미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케미칼. 네, 아무래도 이 바로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한 수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최대 수혜 업종으로 떠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포스코 케미칼도 관련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내년에도 또 어떻게 긍정적으로 작용될 수 있을지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최근에 긍정적인 소식도 좀 나오게 됐었습니다. 글로벌 다수 완성차 업체로부터 바로 러브콜을 받고 있다라는 소식도 전해졌었는데 이 북미의 완성차 업체와 그리고 양극재와 음극재를 공급을 하기 위해서 협의 중이라고 좀 알려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지금보다도 더 고객사가 다변화가 되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나 동사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한다면은 양극재 그리고 음극재를 동시에 진행을 하고 있다는 점에 가장 큰 경쟁력을 갖추었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포스코 케미칼에도 좀 앞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북미라든지 또 유럽 현지에도 이렇게 음극재 생산을 추진하겠다라는 방침을 또 보여지기도 했었는데요. 전반적으로 이 포스코 케미칼이 하고 있는 사업이 바로 우호적인 환경으로 좀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으로서는 충분히 매력적이지 않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도 내년 3월에 이 IRA가 이제 본격적으로 좀 진행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부분들이 바로 성장세는 더욱더 가팔라지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본격적으로 바로 북미 시장에 대한 점유율까지 높여 나갈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내년도에도 이런 사업성 자체에 대해서는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기대감을 좀 안고 있지 않았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포스코 케미칼의 주가 흐름 보시면은 일단은 1차적으로 120일선을 지지를 받는 모습을 보여줘야 될 것 같습니다. 주가가 한 차례 강하게 상승 흐름을 이어오다가 오히려 전고점 부근에서는 다시 주가 조정이 나오면서 좀 소폭 내려온 상황인데요. 하지만 만약에 이 120일선을 이탈하게 된다면 오히려 다시 주가 회복을 하는데 시간이 걸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1차적으로 120일선 지지 여부를 꼭 확인을 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의 주가가 또 강한 상승 흐름이 이어지면 어느 정도 기대감은 선 반영이 되지 않나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내년도에는 또 어떤 상황이 좀 이어질지 모르겠지만은 그래도 어느 정도는 이런 성장성 자체가 주가에도 선 반영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조금 큰 기대감보다도 어느 정도는 주가 조정이 나온 만큼 반등세를 기대를 해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먼저 이 121선을 손절 라인으로 좀 제시를 해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절 라인의 경우는 17만 4,200원으로 좀 제시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만약에 120선 이탈하게 될 경우에는 오히려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점 참고를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 오히려 주가가 반등이 나왔을 때 오히려 21선을 돌파하면서 61선까지 돌파했을 때는 전고점 부근까지 노려볼 수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단기적으로 바라보고 계시는 분들의 경우는 바로 61선 부근까지는 살펴보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1차적인 단기적인 목표가의 경우 제가 20만원으로 좀 제시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만약에 1차 목표가를 돌파하게 된다면 충분히 2차적인 목표가 전고점 부근까지 노려볼 수가 있기 때문에 포스코 케미칼의 경우는 물론 이 사업성에 대한 부분만 떼어놓고 봤을 때는 충분히 중장기적인 성장 기대감이 높지만 지금 기술적 흐름을 봤을 때는 이미 이런 부분들이 주가에도 선반영이 된 부분이고 오히려 아쉽게도 지금은 단기적으로 매물대가 형성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먼저 단기적인 목표가 20만 원으로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수급이 몰리는 종목은 포스코 케미칼을 선정을 해봤는데요. 내년에 과연 포스코 케미칼이 한 번 더 시세 분출할 수 있을지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수급 두께까지 확인을 해봤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테마 새끼도 함께 확인을 해보시죠. 돈이 되는 시장 새끼 마지막으로 테마 새끼입니다. 게임주가 역시 오늘 시장의 가장 큰 히어로입니다. 2% 넘게 상승세, 중국의 판호가 드디어 열렸다 환호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NFT 관련 테마는 오늘 1.3%대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고요. 항공주들도 최근에 올라오다가 4% 오늘 큰 하락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테마 세 가지도 확인을 해봤는데요. 이제 중국의 수혜를 받는 업종 테마들이 뭐 급 등락을 좀 엇갈리게 나타나고 있는 시장인데 이 중에서는 어떤 테마, 어떤 종목을 볼까요? 네, 저는 이 안에서 항공주 그리고 진에어 살펴보도록 진에어요? 하겠습니다. 지금 제 주변에도 그렇고 이 해외여행을 가겠다라는 지인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 해외여행객 수가 증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심지어 지금 인천공항에는 이렇게 출국 대기선이 굉장히 길다라고 합니다. 그 정도로 이 해외여행객 수가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항공주의 경우는 역시나 이런 부분들이 수의 기대감으로 되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네. 이렇게 좀 최근에 이렇게 뉴스들을 살펴보니까는요. 이 코로나19 이후에 이렇게 처음으로 월간 국제선 여객수가 바로 국내 여객수를 넘었다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 저비용 항공사들 주가가 그동안에 강한 상승 흐름을 좀 이어져 왔었고 특히나 일본의 이제 여행객수 증가가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게 된 상황인데요. 그리고 또 중국발 이렇게 그 중국에서는 이렇게 네. 그 해외발 그 입국자 시설 격리를 폐지한다라는 소식까지 전해졌기 때문에 앞으로 이렇게 항공주의 경우는 전체적으로 이 긍정적인 흐름이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바로 리오프닝 관련주들이 워낙에 시장에서 주목이 되기도 했었는데 네. 오히려 지금보다도 더욱더 이 해외 여행객 수가 증가할 것이다라는 기대감도 더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런 부분만 놓고 봤을 때는 충분히 모멘텀은 남아있지 않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오늘 항공주의 경우는 대체적으로 주가가 조정이 나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렇게 여러 가지 해외 여행객이 증가를 할 것이다. 그리고 해외 여행객 수가 더욱더 가팔라질 것이다. 라는 전망들이 이미 주가에 어느 정도 선 반영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오늘의 경우는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그동안 주가 상승으로 인해서 쉬어가는 모습이 나오고 있지 않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워낙에 주가가 잘 올라왔기 때문에 물론 단기적인 조정의 가능성이 높겠지만은 1차적으로 이 조정에 그칠 것이냐 아니면 오히려 추세를 이탈하고 나서 오히려 다시금 시간을 길게 끌고 갈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에어의 경우는 이 전반적인 이 여행객 수 증가에 따른 기대감은 충분히 높긴 하지만은 일단 지금부터는 추세 흐름을 얼마나 잘 지켜주느냐 이런 부분들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진에어의 일봉으로 살펴보시면은 그래도 꾸준히 21선에서 지지를 받으면서 저점을 높여오면서 주가가 상승으로 보여왔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조정을 마치고 오히려 단기적으로 11선에 11선은 지지를 받고 나서 반등이 나오게 된다면 오히려 추세적으로 긍정적인 흐름이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만약에 21선 이탈하게 된다면 오히려 121선 그리고 심지어 61선까지 열어둬야 되기 때문에 이 21선에 대한 추세 흐름을 꼭 한번 살필 필요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절 라인의 경우는 저는 21선 부근이 15,600원 으로 좀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일단 항공주의 경우도 굉장히 이 코로나19 기간 동안에 워낙에 큰 타격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전체적 업황 회복이라든지 또 업황 회복으로 인해서 실적에 대한 개선세도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으로 놓고 봤을 때는 일단 항공주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흐름을 열어두셔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특히나 일본이라든지 또 이렇게 뭐 괌이라든지 이렇게 가까운 지역으로 해외 여행객 수가 많이 증가하고 있다고 하니까는요. 많이 오르지 않은 이렇게 저비용 항공사 관련주는 꼭 한번 살펴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 손절 라인의 경우는 21선 지지 여부를 확인을 하면서 대응해보자라는 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테마 새끼는 이 항공주 중에 진에어를 선택을 해주셨으니까요. 내년의 추세 한번 저희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돈이 되는 시장 새끼는 김진경 본부장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올 한 해도 또 좋은 종목과 좋은 전략 소개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내년에 또 좋은 모습으로 좋은 종목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